주시입니다. 오늘은 뭘로 왔냐면요. 짜잔! 이게 뭐냐면 임현식 솔로 앨범 LP인데요. LP 아시나요? 제가 최근에 LP 모으는 걸 좀 취미로 하기 시작했는데 큐브에서 웬일로 LP를 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잘 되어 왔어요. 다른 LP들은 오면 찌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휘어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잘 포장돼서 왔는지 볼게요. 정말 역대급 LP 포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포장 잘 되어 온 LP 처음 봐요. 자, 열어볼게요. 와우! 짜라란! 너무 영롱하고 이쁜데요? 앨범이랑 되게 비슷하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track number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두 개의 LP가 있는데, 첫 번째 LP는 그냥 앨범이 있고, 두 번째는 concert live LP들이 있어요. 그럼 열어볼게요. 이게 뭐지? 와, 먼저 포스터인가 보다. 이렇게 긴 포스터가 있어요. 너무 너무 이쁘다. 문에 달아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가사집들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종이가 하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샀어요. 친필 사인. 짠. 다들 아시죠? 친필 사인. 영롱, 영롱. 그래서 친필 사인. 저는 1500 88번 친필 사인입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꺼내볼게요, LP를. 굉장히 조심해서 꺼내야 돼요. 왜냐면 지문이 LP 면에 묻으면 나중에 치익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묻지 않도록 스크러치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LP. 무슨 색깔이지? LP가 하얀색일까?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LP가. 보통 LP들이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짠! 하얀색이에요. 너무 이쁘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드 A에는 Rendezvous Docking Black 있고 B 사이드에는 Moonlight Dear Love, Dear Love Instrument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게 비닐 패키징이 아니라 종이 커버로 왔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 LP를 볼게요. 두 번째 LP는 라이브 LP예요. 그래서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색깔 다르면서 진짜 큐브. 야! 자, 볼게요. 대박. 진짜 예뻐. 투명이에요. 와! 찾기 진짜 잘했다. 런데뷰 라이브부터 해가지고 라이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얼른?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LP들은 원래는 스피커랑 LP 플레이어랑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거는 함께 있는 거고 스피커랑 블루투스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같이 이렇게 듣거든요. 원래는 다른 곳에 있어요. 제 침대 옆에 원래 있는데 일부러 촬영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Dear Love를 들어볼게요. 바로 처음 빛나는 우리 길을 잃지 않게 계속 내 안에 stay with me.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 section. And if you have like other content ideas, please let me know and I'll be happy to make one for you. If you want to see my daily days or my life as a melody, you should follow me on Instagram. I will leave it somewhere here. Really, bye!